유엠의 정우영, 이창환입니다. 오늘은 가디패스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배워볼게요. 자, 이제 사이드에서 패스를 좀 완성하는 개념에 대해서, 반대로 점프하는 개념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자, 보세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부터 할 줄 알아요. 사이드로 왔어요. 근데 완벽한 그립을 다 먹지 못했어요. 이런 식으로 왔어요. 그럼 상대는 팔죽으로 날 밀면서 히비스킵을 해요. 그때 저는, 자, 히비스킵 할 때 상대 보세요. 다리가 이렇게 이렇게 있죠. 옆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어요. 그럼 그대로 저는 상대 다리를 여기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왼쪽 손은 라펠을 잡을 수 있어요. 우리 맨 처음에 했던 이 그립이죠. 이 그립. 이렇게. 롱스텝을 했던 그 그립. 이 그립이랑 똑같아요. 자, 여기서. 그럼 내가 팔쪽 히비스킵. 라펠, 다리. 이렇게 딱 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게 오는 순간 우리는 팔죽으로부터 머리 돌려서 맞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사이드. 자, 사이드. 상대 팔죽 히비스킵. 하나, 둘.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하나, 둘. 그렇죠? 또 하나 더 추가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여기서 상대 히비스킵. 하나, 둘, 셋, 넷. 다시 해볼게요. 여기서 어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오죠? 그러고 나서 여기서 한대 쫓아오기 때문에 저희가 방금 연습한 대로 아랫다리 밀어주고 반대다리 잡아서 돌려주고 이렇게 적용을 하면 돼요. 이거는 그냥 지금 한 가드패스에만 국한된 패스가 아니라 그냥 우리 사이드 컨트롤 중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무슨 패스를 하건 그냥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 상대 입식은 이때 항상 이거를 쓸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밀어주고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하는 거는 이번에는 제가 상대가 이때 왔을 때 이 다리를 밀고서 싸워야 되는데 이게 너무 강해요. 상대 몸 돌리기. 그래서 밀어도 안 밀려요. 그럴 때 저희가 반대로 점프해야 돼요. 그래서 반대로 점프하는 개념 알려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여기서 똑같이 해볼게요. 여기서 상대가 팔뚝 힙스킵 하나, 둘, 셋, 넷, 왔어요. 여기서 이거를 내려야 되는데 몸이 많이 돌아가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일단은 이 압박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왼쪽으로 스텝을 할 건데 스텝을 하는 동시에 상대가 많이 돌아가 있죠. 이 다리를 이렇게 내릴 거예요. 자, 여기서 상대가 저 쫓아와보세요. 이렇게. 한 번 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쫓아와보세요. 많이 쫓아오죠, 지금? 이렇게 내릴 수 있어요. 됐죠? 여기서부터 반대로 점프하면 돼요. 점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점프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점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점프 중에 발목 후에 걸릴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발목 훅을 그냥 제 무릎으로 상대 여기 무릎에서 뒤꿈치 사이 있죠? 이 공간을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눌린 사이에 반대다리 이만큼 와 있고 이렇게 레그드랭 라인으로 가보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보세요. 여기서 발쭉 히비스킵. 하나, 둘, 셋, 넷. 쫓아오죠? 다섯. 누르고 안대로 내길래 그러면은 이런 사이드 포션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한번 적용해 볼게요. 여기서 자 여기서 내려주고 가고 밀리죠. 가고 그런 곳에 앞에 있는 거 쫓아요. 그러면은 내려주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가 반대로 점프하는 개념이에요.